일단 먼저 광고하고요. 우리 대표한테 또 캠퍼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지체들 서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. 내가 축복성 들려드릴게요. 자, 화면 열수 있는 사람 좀 열어주세요. 부끄러워하지 마시고. 분도 계시네. 오.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. 네, 모두 모두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감사합니다. 지난주에 왔던 멤버들 거의 약속 다 지켜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네요. 그래요. 힘이 납니다. 내가 몸이 진짜 안 좋지만, 예, 힘이 더 나는 것 같아요. 예, 감사합니다. 자, 광고. 자, 신입생 모집 위해서 기도와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뭐, 이렇게, 칭찬해 줘야 될것 같은데, 그 포스터 만든 사람이 누구죠? 여기 있나? 네, 없나? 있어요. 아무튼, 네. 있어요? 너무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아가 해주셔갖고, 만들었어요. 간호과 한명 지금 네. 들어왔어요. 그죠? 그죠? 예, 최고입니다. 예. 그리고 또 다른 쪽에도, 다른 캠퍼스도 제가 그막 올렸어요. 이게 쉽게 할수 있으니까 사용하라고. 그래서 저한 캠퍼스는 또 그날 밤에 또 바로 만들었더라고. 그래서 물어보니까 좋더라고.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좀 앞서갈 수 있는 부분들 또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, 네, 요렇게 준비들을 좀 해서 틈이라기보다 그건 이제 기회가 생겼을 때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. 근데 이제 대표가 임원단이 다못 챙겨요. 그래서 이거는 다 같이 우리 신입생 모집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협력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. 그래서 뭐 요런 SNS 강원 채널에 늘 많이 있으니까 요런 것들 또 뿌려주시고 알려주시고 해서 또 CMF를 알리는데 우리 모든 지체가 힘써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하고요. 수고 또 많았어요. 자, 그 다음에 이번 학기 이제 전체 강원의 캠퍼스 전체적인 일정인데, 세명대는 화요일 날 예배 드립니다. 그리고 지금 수요일 날 기도회 확정 맞죠? 그 다음에 줌 독서실 목요일 날 있으니까 알고 계시고, 공지 잘 보시고,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면 좋습니다. 그래야 힘이 나지, 진행한 사람이. 그리고 저하고 할수 있는 거는 뭐 주일날 찬양 라이브 제가 주일만 하기로 요번 학기 결정했고, 지금 오늘 밤 10시에 또 10시 21분에 기도회 하니까 또 참여해 주시면 좋고요. 그다음에 월 1회에 토요일날 성경 읽기도 있으니까 요번 주 토요일이죠. 13일날 성경 읽기 있습니다. 이렇게 다양하게 캠퍼스별로 또 강원 전체적으로 또 전국 단위로 이렇게 활동들 온라인으로 할수 있으니까 최대한 많이 참여해 주시면서 신앙 훈련들을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. 이번 주뭐 일정들 살펴주시고요. 오늘 개강 예배 잘 드렸고요. 뭐 광고 포스터들입니다. 찬양 라이브, 뭐 그다음에 기도회, 그다음에 성경 읽기 13일 날 하고요. 끝나고 사진 찍을게요. 네, 저는 여기까지 하고 대표한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. 네,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. 네, 오늘 이제 광고할 게 조금 있는데요. 네, 내일부터 이제 석원이가 저희 전체 기도회를 인도해 줄 거예요. 시간은 매주 수요일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정도 예정하고 있고요.
많이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또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목요일부터 저희가 비대면 줌 공부방이라는 거를 운영하려고 하는데, 이게 뭐냐면 이제 혼자 공부하기가 힘들잖아요. 또 이제 아무래도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집에서 혼자 공부를 하게 될 때가 많은데, 그럼 이제 공부할 때좀 이렇게 의지 부족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공부하기가 좀 힘들 수 있으니까 같이 좀 이렇게 공부를 해보자 하는 취지로 이렇게 저희가 8시 반부터 이렇게 줌 방을 만들 거예요. 그럼 거기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조용히 각자 공부하다가 나가고 싶을 때 나가면 됩니다. 이건 이제 마지막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계속 할 거고요. 네. 그러니까 공부도 잡고, 네, 또 사람들끼리 친해지고, 네, 신앙도 같이 잡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,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? 시간 정해놓고 하시지. 그래서, 이게 네. 은근히 서로 감시 느낌도 있어요. 그러면서 효과가 생각보다 있습니다. 그래서 요 재환영제 진행해보니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참여하셔서 어차피 공부해야 되잖아.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보세요. 저도 살짝 들어갔다가 구경만 하고 나올게요. 아, 그리고 이제 뭐 저희 후배님들이 공부하시다가 어려운 게 있거나 아니면 잘 모르는 게 있다 이러면은 선배들한테 물어보셔도 돼요. 저희 선배들이 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라서 물어보시면 다 알려주실 거예요. 그죠? 네. 우리 특히 우리 1818 임원들, 네. 뭐 후배들이 뭐 물어보면은 다 알려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찬양 라이브가 저희 매주 일요일 오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있는데, 그냥, 네, 조용한 곳에서 찬양 들으시면서 한 주를 좀 마무리하고, 이제 새한 주를 시작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많이 와서 찬양 들으시고, 또, 네, 이렇게 새한 주를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잘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네, 또 예배, 신청 많이 해주세요. 신청. 네, 신청곡도 받으신다고 합니다, 간사님이. 그 채널 열리면 간사님이 이제 그 채팅방을 열어놓으시거든요. 거기서 이제 뭐 틀어달라고 말씀을 하시면 다 틀어주십니다. 네,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앞으로도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, 예배나 모임 드릴 때 이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, 뭐 개선점이나 기타 의견 같은 게 있으시면 저나 아니면 다른 임원들한테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오늘 광고 여기까지 하고요. 네, 앞으로도 저희 새벽 CMF에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